자, 오늘 진도 나갑니다. 화면 봅시다. 저기 이제 폴리머라고 적혀 있는데, 폴리머. 폴리가 많은 이라는 뜻이고, 그럼 이제 요 하나하나를 모노모라고 합니다. 이게 1번, 2번, 3번 각각을 모노모라고 하고, 그러니까 단위체 또는 단량체. 그래서 그 단량체에 해당되는 것, 탄수화물의 단량체는, 탄수화물의 단량체는 단당류, 그 다음에 단백질의 단량체는 아미노산, 그리고 중성지방의 단량체는 없다. 자, 칠판 잠깐 볼게요. 포도당이 같은 물질이 쭈르륵 연결되어 있죠. 그렇죠? 그러면 이 폴리머의 단위체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포도당이라면 포도당이 단량체가 되는 거죠. 단량체. 그래서 모노 1을 넣으면 접두어. 그래서 모노머를 단량체라고 번역합니다. 그럼 단량체 두 개가 결합한 것을 굳이 얘기하면 일양체 또는 이합체. 이합체 또는 일양체. 그러니까 다이머. 그럼 이제 단량체 세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트라이머. 여러 개 결합되어 있으면 폴리머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럼 포도당과 포도당이 여러 개 쭈르륵 결합되어 있는 그 녹말 쭉 연결된 거, 이걸 우리는 중합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. 자, 그런데 역시 아미노산이 쭈르륵 연결된 폴리펩타이드 또는 단백질도 중합체. 그러나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한분자에 세분자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데, 그럼 이 경우에는 단량체가 있어요 없어요? 없죠. 비록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쭉 결합되어 있는데, 그럼 아미노산은 인체 내 아미노산 20종류인데 그 20종류가 다 다르죠. 설령 여기 20개의 아미노산이 서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 20종류가 쭉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탄소의 수소, 그리고 여기 NH2 그리고 COH, 이 구조는 아미노산이 동일합니다. 그럼 아미노산 20종류라는 얘기는 여기 R로 표시하는 요 녀석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KTX 18호차까지 있는데 1호차부터 18호차까지 그 내용물, 그러니까 거기 타고 있는 승객들은 다르죠. 그러나 그 객차, 1번 객차나 2번 객차는 다 똑같이 생겼죠. 외관은. 그래서 기본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하고, 그래서 아미노산도 단량체라고 할 수 있다. 그러나 중성지방을 구성하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은 단위체가 아니다. 이때 단위체가 결합해서 중합체를 만들 때 물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죠. 물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. 여기 지금 H와 또 다른 단량체 OH끼 사이에 이게 두 개 떨어져 나가면서 물 빠져나오죠. 그래서 합성되는데 이것을 탈수합성 또는 탈수축합이라고 얘기하죠. 그럼 반대로 이 중합체를 분해할 때 반대로 물을 첨가해야 되겠죠. 그래서 물이 첨가되어서 H끼 붙고 OH끼 붙고, 그래서